안녕하세요, 금강연아입니다. 안녕하세요, SK입니다. 네, 저번에 저희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블렌딩 영상이 정말 조회수도 잘 나오고 반응이 핫했어요. 실제로 오시는 분들도 블렌딩을 정말 많이 받으셨고요. 그래서 오늘은 뒷머리 블렌딩이 아니라 사이드 블렌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해요. 네, 꼭 뒷머리처럼 이렇게 하얗게 밀어야 블렌딩이라기보다는 그 블렌딩이라는 의미 자체가 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옆머리를 아래쪽에는 좀 깔끔하게 하고 위쪽을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해서 전체적으로 좀 예쁜 비율이 나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동안 원블럭과 투블럭 많이 다뤘지만 오늘은 그 중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 해요. 지금 바로 머리 감고 시작할게요. 가시죠. 네, 지금 전체적으로 머리 상태를 브리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뒷머리가 제비치료가 또 열심히 자랐는데 지금 머리 자른 지가 얼마나 되셨죠? 한 달이요. 네, 한 달 정도 돼서 지금 머리가 좀 지저분하게 된 상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댄디컷 스타일에다가 옆머리는 길이가 원블럭에서 투블럭 약간 어중간하게 중간에 걸쳐져 있네요. 그리고 앞머리는 약간 가볍게 시스루로 손질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앞머리가 눈을 찌르죠? 그죠? 많이 자라가지고 네. 조금 약간만 정리해서 지저분한 거 정리하고 눈 찌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깔끔하게 네. 시스루 진짜 많이 해요 여러분들. 네, 뭐 거의 시스루 아니면 시스루 쉼표, 시스루 가르마 거의 대부분이 시스루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펌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펌을 하면서 왜 사이드 블렌딩에 다음펌을 해야 하는지 하면 뭐가 좋은지 설명 도와드릴게요. 지금 제비추리 쪽만 아주 자연스럽게 블렌딩해서 양쪽이랑 연결을 시킬 거예요. 마치 제비추리가 없었던 것처럼. 방금 무슨 예상인지 얘기해 보세요. 와, 방금 대화님이 딸꾹질 해가지고 뒷머리에 기스 날 뻔했어요. 와, 진짜 10년 감수했습니다. 와, 최근 한 1년 안에 그거 뭐 중요한 물건 갑자기 확 떨어뜨릴 때 보면 몸 움찔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아까 얼굴 너무 빨개져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한 5년 늙은 것 같아요, 잠깐 사이에. 지금 블렌딩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여기 제비추리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죠? 깔끔하게 양쪽이랑 연결을 시켰습니다. 제 머리 지금 정면 보시면은 이제 옆머리가 보이죠? 지금 원블럭도 아니고 투블럭도 아니에요. 오늘 이 옆부분에다가 이제 사이드 블렌딩이 들어가는데 이 사이드 블렌딩은 저 에스크쌤께서 설명 도와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많이 길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을 짧게 자르려고 하니까 너무 뚜껑처럼 바가지처럼 될 것 같고 그리고 길게 남기려고 하니까 덥수룩하고 그래서 보통 여기를 못 자르는데 이 부분을 얼굴형에 맞춰가지고 지금 자를 거거든요. 이 얼굴 각도에 딱 맞춰서 정리를 할 거예요. 일단 이 옆부분에 그라데이션이나 블렌딩이 들어가면요, 첫 번째로 샤프해 보입니다. 그리고 뭉툭한 느낌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처져 보이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일단 덥수룩한 게 많이 없어지니까. 네. 구렛나루 길이가 지금 생각보다 짧아요. 근데 구렛나루 길이를 길게는 하고 싶은데 덥수룩한 건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길이는 최대한 남기고 좀 라이트하게 구렛나루를 뺐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라인을 얼굴형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잡겠습니다. 어차피 다운펌 할 건데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뭐 크게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확실히 달라요. 처음에 했을 때부터 다르고요. 그리고 나중에 한 2주, 3주 지났을 때 그때 이렇게 한 거랑 안 한 거랑 정말 비율이 다릅니다. 그 사이드 블렌딩은 다운펌 끝나고 나서 커트가 한 번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취향에 따라 이 눌린 다운펌 상태에서 그라데이션에 대한 깊이나 이런 길이감을 또 재설정할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안쪽을 투블럭으로 한 상태거든요. 소프트 투블럭으로 아래쪽은 좀 깔끔하게 하고 위쪽은 점점 길어지게 블렌딩을 한 상태인데 정면에서 봐도 경계가 많이 안 보이죠. 심지어 지금 질감 처리도 아직 안 한 상태고 지금 염색도 한 상태인데 경계가 많이 안 보이는 게 이번 블렌딩 컷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옆에 이 볼륨감 잡아주는 이 느낌을 블렌딩 역할이 하거든요. 그걸 안 하면 너무 눌려가지고 또 위쪽이 죽어 보이는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땅펌 했을 때 여기 죽어 보이시는 분 있잖아요. 그거를 블렌딩이 잡아주고 줄 수 있거든요. 지금 연하님 머리가 투블럭이잖아요. 네. 근데 이 투블럭인데도 땅펌을 해야 되나요? 지금 완전 투블럭으로 해버렸으면 다운펌을 안 해도 되는데 옆머리를 투블럭으로 안 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어서 길게 자른 다음에 블렌딩을 했잖아요. 그래서 옆머리가 많이 뜨거든요 아직. 네, 그것 때문에 다운펌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다운펌을 하고 머리를 헹궈서 나왔습니다. 아주 잘 붙었네요 머리가. 그냥 말리기만 한 거거든요. 근데 아주 비율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튀어나온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만 깔끔하게 정리하고 마무리 스타일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렛나루를 눌렀으니까 이 부분에 약간 길이감을 조금 더 쳐가지고 약간 더 그라데이션을 줘볼게요. 지금 앞머리가 좀 긴데요. 저는 머리가 좀 가늘기 때문에 떨어지는 느낌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넘어가는 느낌은 좀 처질 수 있기 때문에 길이감을 줄이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모발이 가느신 분들은 저처럼 자르시면 되고 좀 두껍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넘어가는 느낌으로 자르시면 돼요. 약간 영한 느낌을 더하고요. 가는 느낌 없애기 위해서 떨어지는 느낌으로 앞머리를 더 잘라봤습니다. 어때요? 어때요? 커트가 끝났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지금 시스루 댄디로 만들었고요.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디자인이죠. 6:4로 나눈 스타일에서 앞머리는 양쪽으로 빼서 가볍게 질감을 줘봤습니다. 양쪽은 다운펌으로 눌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옆머리 블렌딩 컷이 끝이 났는데요. 정말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옆머리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렇게 보면은 깔끔하게 위에서부터 아래쪽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옆머리 한 것도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은 위쪽에서 뒤쪽까지 떨어지는 라인, 이 뒤통수 볼륨이 정말 핵심이거든요. 이 부분은 조만간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죠. 아마 유튜브에서는 이 정수리 쪽에 다룬 컨텐츠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맞아요. 자, 오늘 사실 그동안 제가 커트를 이제 다른 미용실에서 많이 봤는데 그 에스크쌤이 저희 미용실로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맡기게 되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시그니처 디자인은 에스크쌤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디자인이 마음에 드신다면은 저희 여기 아래쪽으로 바가 들어갈 거예요. 이쪽으로 예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정말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금방!